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너무하다. 사1 5 부정선거에 정거보전신청에 대해서 전국법원이 동일한 잣대를 사용해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거보전신청에 대한 그런 물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두고 사법부가 정말 많이 변질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꽤 많을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출범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낳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바로 4위로 총선과 관련해서 우리는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 6일 날 결국 의정부 지방법원의 김주경 영장 담당 판사는 사돈선거 투표용지와 관련해서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의정부 지검의 행사 육부 김성동 부장검사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숙탄 불법과 탈법과 의혹을 외면해온. 법원과 검찰의 조치는 너무나 불공정하다는 라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번에 증거인멸과 도주 혐의로 공익 제보자를 구금하기로 결정한 것은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선거 자체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오히려 부정선거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공직 제보한 그런 사람을 구속하는 일을 국민들 가운데 얼마나 납득할 수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점으로 생각하고 연결해서 선으로 그리고 맨으로 만들어 보면 결국 이런 조치들은 모두 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삼권의 완벽한 장악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나라에서 형식상은 상권분립이다 이런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상권분립이 상당. 이 와해되거나 붕괴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점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그렇게 삼권이 정악된 상태에서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권 세력의 핵심 멤버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은 가재나 붕어나 개구리로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염원입니다. 그들은 일만 열면은 국민적 통제 혹은 민주적 통제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 국민적 통제 혹은 민주적 통제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자 현재 열린 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강욱 의원은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7월 6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는 민주적 통제, 국민적 통제라는 그런 용어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글을 보면서 그들이 뜻하는 민주적 통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새 참스럽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최 의원의 주장입니다. 고질병을 갖고 있는 검찰을 상대로 노무현과 문재인은 민주적 통제를 추구했다. 국민을 갱외하지 않는 검찰을 상대로 국민의 통제를 받으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검찰을 자신들이 통제하에 두려고만 했지 국민의 통제하에 두려고는 하지 않았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최강욱 의원이나 그밖에 여권 인사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 혹은 국민적 통제라는 것은 대부분 다 말의 수사, 말의 장난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그 어느 전권보다도 살아있는 권력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검찰을 요구하고 또 검찰을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권력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 민주적 통제니 국민적. 통제니 하지만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나 수족처럼 검찰을 활용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을 자주 자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통제나 또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통제는 모두 상권 분립의 와해나 상권의 장악을 뜻한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법부 통제입니다이 3일 날더불민 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법 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에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사법 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라는 법은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법관들의 인사가 외부 인사들의 영향력하에 놓이는 그런 법을 만든 것이 바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1월 3일날 국회 정론관에서 박지문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른바 민변과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원에 대한 외부 통제, 이것을 또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도 부르고 싶을 겁니다. 법원에 대한 국민적 통제라고 부르고 싶을 니다 고 싶을 겁니다.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집권세력의 우호적인 사회 시민단체 출신인 그 민변 출신이나 참여 연대 출신들의 변호사들이 대거 사법부의 인사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참가해서 사법부에 대한 통제와 개입을 시도하는 그런 제도 개혁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관 인사에 정치 사회단체 인사들이 사법 행정위를 구성하는 그런 멤버로 참가하고 법관 인사가 결국은 현재 집권세력의 우호적인 시민 사회단체 변호사들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사법부 장악 시도다 이렇게 불러도 조금도 무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우려를 합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이렇게 우려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단순한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외부 영향을 최대한 배제해야 보장된다. 법관 인사들에 대해서 사법행정의 외부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 요소. 될 수밖에 없다. 누구나 이런 시도에 저희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지만 그들은 결국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시도가 결국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결국 인사권을 장악하는 것이고 그 인사권은 현재 법관들의 구성되고 있는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그런 별도의 인사를 다루는 위원회의 민변과. 참여인들 출신의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법원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라는 것을 바로 주문하고 강제하기 위해서 제도 개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침내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날 이타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기본으로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전부가 지금까지법관들로 구성되지만 사법행정부는 전체의 3분의 2가 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결국은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과 같은 현재 집권세력에 대단히 친화적이고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을 심어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대한민국의 상권분립은 상당히 와해되거나 붕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확 실하게 와해시키기 위해서 3권을 집권세력에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7월 6일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것이 바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이것의 출발점은 2020년 1월 3일날 박주민 의원에 의해서 시작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가 하나하나 이 땅에서 해체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한국이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대체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체제로 변질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공 TV입니다.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